우리가 뭐죠? 왜 그 해는 져서도 온대. 네. 옛생 고향생가? 네. 그런 느낌이 짠. 아, 그런데. 아니, 이 음이 말이야. 어서 많이 듣던 건데요? 그렇지 않아요? 뭐, 그렇고. 많이, 많이 들었겠지. 근데, 이제 그 스코틀랜드 그 민요, 올드앤 사인. 네네. 그것도 그렇고 네네. 보면은, 우리가 흔히 동양 오음계라고 얘기하는 스케일하고 똑같거든요. 그 세계적인 그 음악들은 다 서로가 그 통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 이것도 완전 오음계인데 중간에 미화 그런 옹긴도 없고 시도 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솔도도 도레미 솔미레 도레 미미미레 도레 도라솔 그야말로 우리 아리랑과 같은 네, 그러니까. 스케일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우리 민족이 가슴에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네. 표현하는 곡으로서는 안승맞춤이겠죠. 예. 희망가인데 슬프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. 그렇죠. 예. 가사가 워낙 슬퍼서. 가사는 누가 뭐 그지 가사도 미상이라 몰라요. 작곡자도 모르고.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돈을 먹어야 돼요? 미상으로 냈죠, 그냥. 먹는 거 없을 거예요. 그거는 뭐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. 미상으로는 미상 남아있어요. 그게 궁금합니까? 아, 미상은 그러면 박철이가 먹는 걸로. 자, 그래서. 자, 그러면은, 야, 오늘 우리 금잔디 씨 저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. 네. 아, 그래도 연락도 없었어. 아, 죄송합니다, 진짜. 아무리 돈 버는 걸 알고 있었지만, 근데 연락은 좀 하고 살지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KBS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. 뭐 내가 뭘 뭐 내가 무슨 커피로도 먹었어 계속 밀어주기만 했는데 네, 참 그런 처세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. 아니요 처세술이 없기는 네. 뭐 그럼 철이 너는 잘했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시니 나는 잘했어. 네.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저는 잘했습니다. 네 잘했어요. 네. 그런데 더 잘해야 되죠. 근데 저 박동주 우리 어? 본부장께서 나한테만 안 하고 다 잘했어 너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그건 맞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베이루